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인데요. 길 건너편은 저기 지금 차량이 이동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쪽이 바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고요. 그리고 요즘 차량이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남산역입니다. 남산역은 도보로 한 5분? 한 3분, 5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지금 여기 남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바로 주변 보면 다가구, 뭐 이런 상가주택, 이런 뭐 수익형 부동산들이 엄청 밀집이 되어 있죠. 현재 이 동네가 대구에서 뭐 임대업 손꼽으라 하면 손꼽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바로 이게 대명 2동인데요. 여기는 시내 상권과 그리고 주변에 계명대학교, 그리고 교육대학교, 그리고 각종 뭐 직장인 분들이 이쪽 동네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건물 현재 외관은 어느 정도 손만 좀 봤고요. 그리고 내부는 완전 싹 다 뜯어서 올수리를 했습니다. 원룸과 투룸 그리고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도 금방금방 다 잘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수리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데 초기에 받던 임대료보다 월세가 거의 한 7에서 8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다시 또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 수익도 좋고요. 그리고 세를 놓아먹고 그리고 임대업으로 특화된 위치이기 때문에 수익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가구 한 칸 한 칸당 받을 수 있는 임대료도 다른 동네를 비교해봐도 이쪽 동네가 훨씬 더 높습니다. 같은 평수에 같은 조건의 건물을 비교해보시면 오늘 건물이 왜 괜찮은지 아실 거예요. 자, 우선 건물 주차장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양방향 주차 가능하고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앞에 8m 도로 접하고 있지만 여기 골목 들어오는 여기 4m 도로도 같이 있는데 여기 주차장은 좌측에 5대 그리고 우측에 4대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총 9대 주차 라인은 끄어져 있지만 요 골목 쪽이랑 골목 안쪽 이쪽까지 주차를 하면 뭐 10대, 11대 정도도 충분히 주차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 주차 공간은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세입자들이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거의 뭐 지하철 가까워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아니면 인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학생분들이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도 아주 사이즈가 넓게 잘 되어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이십니다. 내부는 못 보여드리는 점 아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내부 보면 건물을 손을 한번 싹 봤습니다. 타일부터 그리고 복도 천장의 칠이라든지 복도 센서 등이라든지 그리고 세입자 방도 싹 다 뜯어서 뭐 방문부터 해서 완전 올 리모델링을 했어요. 복도도 이렇게 아주 보면 깨끗하다고 거의 뭐 신축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만큼 완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가구 배열은 여기가 이제 양쪽 1호 라인과 5호 라인은 투룸이고요. 중간에 여기는 3룸 구조입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막 세를 놓을 때 주변의 시세를 크게 모르고 싸게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구는 6천만 원 전세를 받고 있고 한 가구는 요즘 시세에 맞춰서 또 세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1억 2천에 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구가 구조가 틀린 게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임대료를 처음에 모르고 놓고 그리고 현재 시세에 맞춰 놓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층에는 여기 중간에 3룸이 월세가 거의 한쪽에는 80만 원, 그리고 처음에 세 놓을 때는 67만 원 받았어요. 그 지금 현재 시세로 세를 놓게 되니까 초기에 나왔던 세 기준에서 월세가 약 한 13만 원 정도 더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쪽이 임대 수요가 많고 그리고 임대료가 아주 적절하게 잘 측정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리에는 이제 정면에는 주인세대이고요. 양쪽으로 원룸이 한 가구씩 있는 구조인데 원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1호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세 받고 있고 303호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 세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룸도 현재 시세대로 보면 예전에 보았던 거 비교해 봤을 때 거의 8만 원이나 더 받았어요. 그만큼 이 동네가 임대가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임대 내역에서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옥상에 나왔는데 건물을 손 보시면서 옥상 바닥 방수까지 아주 완벽하게 수리를 끝낸 상태입니다. 자, 주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 건물보다 낮은 건물들이 없죠. 전부 다 옥상 높이가 비슷비슷한데요, 여기가 전부 다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동네 어떤 동네인지 이제 가늠이 가십니까? 새도 잘 놓이고 정말 내가 살기도 좋고 그리고 뭐 건물 수익도 참 잘 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지금 크레인이 서 있는 곳은 저기가 예전에 프린스 호텔 자리인데 지금은 철거를 하고 저기 또 임대형 주택을 또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시내권 수요자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도보로 걸어 나가면 바로 남산역,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2개, 투룸 4개, 3룸 4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324평, 건평 559평입니다. 9평수 한 사람은 대지 98평, 건물은 167평 정도 됩니다. 건축 연도 2006년 9월에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리모델링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매매가 16억 5천이고요. 대출 2억 5천 5백만 원, 현재 임대 보증금 7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은 6억 7천 8백만 원에 월 수익 394만 원, 이자 제외하고 311만 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 금액이 9억 2천 8백만 원 되겠고요. 인수금이 좀 높은 이유가 현재 대출이 좀 적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가 대출 하시면 건물의 인수 가격은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추가 대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철도 3호선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여기 그만큼 가깝고, 그리고 여기 남산역 다음 코스가 바로 또 명덕역 아니겠습니까? 명덕역은 1호선과 3호선을 연결시켜주는 교차역인데요, 명덕역까지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하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임대 목적으로나 거주 목적으로나 수익 목적으로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이니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